Just like the star from sunset free, this life has been a joy to me. In me there's solace and its truth, this life has been just years to know. Oh, hallelujah, this joy, for it is Christ that I enjoy. I'll never see one better swear. Where Jesus is, my joy is there. 안녕하세요. 신명기 11장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At the end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take possession of its land of mountains and valleys that drinks rain from heaven. 그 산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야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네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골짜기를 다 있어서 그걸 또 흡수해서 그 물이 내려와서 그 땅을 적실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골짜기 이렇게 있어야만 좋은 땅이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오묘한 그 진리를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 있느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It is your land, the Lord your God cares for. The eyes of the Lord your God are continually on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its end.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보살피시는데 그 정초부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기 때문에 눈이 항상 거의 보살피시느라고 그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하면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정말 곡물들이 그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케어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또한 하실 수 있는 일이시지요.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So if you faithfully obey the command I'm giving you today to love the Lord your God and to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한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케어해 주시고 우리는 농작물을 그 밭에 나가서 씨만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다 케어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땅이 흡족하게 되어서 우리들이 그 아주 좋은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케어하시기 때문에 아무 큰 걱정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과 규례들을 잘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우리가 힘들게 막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명령과 모든 규례들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Then I will send rain on your land in its season both autumn and spring rains, so that you may gather in your grain new wine and olive oil.
여기서는 오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올리브 오일, 감람나무 그 올리브를 오일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순전한 오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포도주랑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비도 또 일찌감치 내려야 그또 땅이 흡족하게 되고, 또한 늦은 비도 또 있어야만이 땅이 흡족해서 그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그 기름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정말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I'll provide grass in the field for your cattle, and you will eat and be satisfied. 그래서 가축을 위하여 들에 또 풀이나게 함으로써 그 가축들이 먹고, 그 가축들이 잘 자라고, 그 또한 비프 소고기랑 그 양고기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것들을 잘또 섭취를 하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sus is my joy is this.